안녕하세요. 드론 회사 사람들의 마영우입니다. 오늘은 방제 드론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레이더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레이더가 장착하기가 생각보다 간단한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신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 듣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레이더가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전후방 레이더, 그 다음에 고도 레이더가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전후방으로 센서가 있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레이더가 저를 감지해서 알아서 멈추는 겁니다. 고도 센서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설정해 놓은 고도를 가지고 지형 지물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방제를 할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레이더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이더만 구매를 하시게 되면 한 가지 과정이 좀 추가가 되는데요. FC를 그 레이더 연결해서 락을 푸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레이더만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FC를 따로 보내주셔야 저희가 락을 풀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FC를 같이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뭐 저희가 다 같이 해가지고 락을 풀어서 보내드리면 또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 고려해 주시고 조립이 간단하다라는 거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전방, 후방, 이건 고도입니다. 제가 오늘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라벨링을 좀 해놨는데 조립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이더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캔허브라는 확장 포트가 또 필요한데요. 납땜을 좀 해야 돼요.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계시는 기체의 파워 분배 포트가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게 커넥터 장착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G616을 가지고 왔고 XT60 커넥터 납땜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납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납땜하고 온 캔허브는 뒤로 잠깐 제쳐두고요. 프레임에 레이더 마운팅 키트를 장착을 해줘야 돼요. 저는 이것만 빼면은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미리 조립해 놓은 기체인데 조립이 다된 상태가 아니라 조립을 앞으로 하실 거라면 하시면서 더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제 공구도 되게 간소하게 그냥 3mm랑 2.5mm 핸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운팅 키트를 사시게 되면 스크류도 다 같이 동봉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뒤쪽 마운트가 다 장착이 됐습니다. 앞에도 끼워준 다음에 스키드가 흔들리지 않게. 이 마운팅 키트랑 스키드를 연결할 때는 M410 셀프 탭핑 나사를 이용해가지고 장착을 해줍니다. 장착하실 때 드릴 쓰시는 분들은 조금만 고정해주시고 나머지는 손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방에는 고도 레이더도 들어가야 되니까 마운트 키트를 하나 더 밑에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키트는 3면 다 모양은 동일하게 생겼어요. 아무렇게나 장착하시면 됩니다. 마운팅 키트 장착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풀어놓았던 스키드에 있는 스크류들을 다시 한번 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운팅 키트 장착이 끝이 났는데요. 좀 유의하셔야 할 게, 키트에 보시면 밋밋한 면 말고 구멍 뚫린 면이 앞을 봐야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각이 지면하고 수평이 되게 해야 레이더가 살짝 각도가 15도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이더를 장착을 할 건데요. 616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고무 피킹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지금 빼놨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길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세 개를 일단 다 올려볼게요. 올려줘야 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넣기 전에 라벨링을 해두시면 장착하기가 수월합니다. 전면을 먼저 해볼게요. 전면에는 M38 스크류를 이용해서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레이더 안에 이미 나사산이 파여 있어가지고 이 구멍 중에 이 중간에 있는 구멍을 넣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고도 레이더도 달 건데요. 고도 레이더는 전후방하고 좀 다르게 여기가
셀프 탭핑으로 들어가야 돼요. 얘는 지금 뒤에서 앞으로 나왔는데 얘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구멍을 이용해가지고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더 어렵지 않아요. 후방도 동일하게 구멍에다가 맞춰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끝났고요. 이제 올라온 애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관건이겠죠. 보시면 FC에 이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세 개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 캐너브입니다. 이 캐너브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거치대가 또 장착이 돼 있어야 합니다. 장착을 해볼게요. 뭐 일단 G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거치대는 프레임 안에 기본으로 내장이 돼 있는데 다른 기체들도 보통 이런 거치대는 다 있을 거예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뭐 부착 가능한 프레임이 있을 겁니다. 거치대를 넣기 전에 전원 연결해주고 이 캐너브는 FC의 캔1 포트에 장착을 하면 됩니다. 캐너브를 일단 이렇게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셨으면 거치대에 캐너브가 안정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쁘게 장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확장 포트다 보니까 네 개 중에 어디에 꼽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안에 기자재까지 장착 조립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뭐 되게 유용한 장치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뭐 조립이 가능하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락을 푸는 과정이 제조사에서만 락을 풀 수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구매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락을 풀어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냥 별도로 문의만 조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레이더 관련된 것도 편하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 레이더의 성능이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드론에서 사람들의 다른 영상에 레이더를 장착한 기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나와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부착하실 수 있는 이런 레이더로 안전하고 유용한 방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